너무 후련하고 달성하는 기록이 한 번에 이렇게 겹치는 바람에 10홈런을 쳐야 이제 깨는 거기 때문에 좀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부담감이 너무 커서 야구적으로 좀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다행인 것도 있고 너무 기분 좋고 어릴 때부터 지도해주신 모든 타격 코치님들께 공을 좀 돌리고 싶고 홈런 기록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는 전하고 싶습니다. 완전 치자마자 넘어가는 타구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사직이 펜스가 높잖아요. 그래서 혹시라도 펜스 맞고 나올까봐 좀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. 근데 다행히 넘어가가지고 이 원정 야구팀에서 경기장에서 뭐안 나오길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아쉬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이제 팬분들 앞에서 좀 많이 축하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돌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지는 상황에 홈런이 나오면 싫을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앞선 타석에 또 찬스 때잘못 쳤고 세 번째 타석에 뭔가 뜬금포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그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세레모니 끝났잖아요. 근데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했거든요. 근데 또 역전해서 이겨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오늘 좀 타석에서 첫 타석부터 뭔가 좀 편하지가 않았거든요. 딱 타석에 들어갔는데 좀붕 떠있는 느낌이고 제가 홈런 두개 남았을 때부터 좀 타석에 쓰면 편안하지가 않았어요. 일단은 집중도 잘안 됐던 것 같고 뭔가 이상했어요. 기분이 계속 묘한 상태에서 타석을 계속 야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어찌됐건 끝나가지고 후련합니다. 일단은 회복하는 거에 그냥 포커스를 맞췄고 이게 처음에 골절로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아 공백이 있겠구나 생각했다가 타박으로 바뀌는 순간 뭔가 괜찮으면 무조건 그냥 바로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샵을 뛰면서 감을 찾아가고 싶었어요. 정말 장기간 쉬지 않는 이상 한 3, 4일 정도면 그래도 타협감이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괜찮으면 바로 한다고 해서 준비는 뭐 전날 한번 배팅 가볍게 하나 치고 이제 사지 와서 연습도 치고 바로 시합을 한 거예요. 최다 홈런 기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달성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걱정한 것보다 빨리 달성하게 돼서 더 후련한 마음으로 시즌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올해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